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합격 예상 문제 풀이 사무관리 개요 파트입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리 지문을 하나씩 좀 보면서 배운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해요. 사무관리는 하고 가번 보이죠? 사무관리는 지금 사무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관리의 비용 절감, 관리의 용이성을 증대시켜 경영의 생산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맞죠? 두 번째, 사무 작업에는 기록, 계산, 통신, 회의, 분류, 정리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 보시면서, 요 이론들을 한 번씩 상기시키셔야지 됩니다. 이 과목은 조금 어렵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꼭 합격 예상 문제를 풀으시면서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그 다음, 3번 볼게요. 어머니가 집에서 가계부를 쓴다? 가계부를 쓰는 게 사무와 관련 있습니까? 없죠? 4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원이 사무 작업을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설치된 곳이다. 맞죠? 답은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서기적인 페이퍼워크 같은 것은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다음 중 과학적 사무관리의 목표로 타당치 않은 것. 또 문제는 계속 그래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옳은 내용들을 다 전반적인 내용을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4번. 인원의 감축. 생산성 증대, 맞나요? 지금 무엇을 묻고 있죠? 과학적 사무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 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 증대, 맞죠? 그리고 능률 향상, 낭비의 배제, 맞아요. 그러면 인원 감축은 무엇에 의한 것일까요? 그렇죠. 얘는 인원 감축은 어떤 결과에 거의 가깝지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목표는 생산성 증대랑 능률 향상 그리고 낭비 같은 걸 줄이는 것에 있지만 그 어때요? 인원 감축은 결과에 대한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딱 생각을 해봐도 여기선 뭔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죠. 근데 얘를 보면 인원 감축은 과학적인 뭔가 사무관리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멀어요. 인원 감축은 어떻게 써요? 뭐 경영과 좀 관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무관리의 그 어떤 결과적인 목표값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무관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3번. 다음 중 오피스 3가지. 오피스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럼 이거 오피스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주요 요소 외우셨나요? 뭐뭐뭐 있었죠? 그렇죠. 같이 합니다. 의사결정. 맞습니다. 의사소통. 맞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사무처리. 맞아요. 근데 업무 계획은 아니죠?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피스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요렇게 의사결정, 의사소통, 사무처리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똑같은 말, 다른 말로는 커뮤니케이션 업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바로 의사소통이고 사무 처리도 데이터 처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문서 처리 업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사무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무의 구성 요소 공부하셨죠?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과목에서 40점만 넘기세요. 가장 어렵다고들 다들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면 시험은 무조건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사무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 사무기기 들어가죠? 사무제도 들어가죠? 사무실 들어가죠? 고객이 아니라 누구여야 되죠, 이것은? 그렇죠. 사무원이라든지, 그죠? 혹은, 사무기기, 그 사무제도도 있고, 사무 문서, 그리고 사무 조직이었다면, 맞죠?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의 구성 요소들을 뭐뭐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사무원, 사무문서, 사무조직, 사무기기, 사무제도, 사무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사무는 사무관리론적인 측면. 사무관리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그중 다음 중그 하나로 볼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푸셨나요? 답은 라번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위의 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라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가번 읽습니다. 경영 관리 감독 작업 등 경영 활동의 목적에 따라 조직 내 구체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전달 저장하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다. 맞죠?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사무 관리론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4번. 사무의 구체적인 형태에는, 그죠? 형태, 사무의 구체적인 형태에는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뭐뭐, 사고, 작성, 정리, 기계 조작, 의사소통, 이동 등이 포함된다. 맞아요. 다음, 발생의 주체성에 따라서는 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강제사무와 조직체의 주체적인 의사에 의한 자주사무로 나뉩니다. 그죠? 자주사무, 강제사무 나뉉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모르신다면,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한 번은 봤을 텐데, 조금 놓치시고 공부하셨다면, 모르시는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합격 예상 문제 할 때, 요 지문들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올바른 답 안에 있는 그 지문들로 이론을 좀 확실하게 다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라번을 볼게요. 매일매일, 그죠? 매일 또는 일정 기간별로, 그죠? 반복해서 발생하는 예외 사무와, 그리고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거나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를 상례 사무로 나눈다. 이거 맞습니까? 왜 틀립니까? 그렇지요. 얘네 두 개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매일매일 또는 일정 기간별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상례 사무라고 하고요.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거나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예외 사무라고 합니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무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무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에서 옳지 않은 것. 아는 것. 가번부터 같이 볼게요. 사무원은 담당 조직에 따라 작업원, 영업, 활동원, 그죠? 스텝 관리자 등으로 구분된다. 맞죠? 4번 볼게요. 사무실은 조직의 통제 기구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하나의 고정된 장소로 정의됩니까? 아니요. 정의할 수 없지요. 예, 올바르게 고치면 정의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다음, 라번 보겠습니다. 사무문서에는 규정된 양식의 장표와 일반 문서 메모와 같은 비공식적인 문서 등이 있다. 그렇죠? 사무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 방법들에 대하여 표준화하고 규정화 시켜놓은 것을 사무제도라고 한다. 되셨죠? 그래서 예, 4번이 답이고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아두세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리에 대한 설명과 상관없는 것은 했어요. 관리.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답은 라번이고요. 가나다를 읽은 후에 왜 라번이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번, 사무 부분의 관리는, 그죠? 관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하나의 수단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맞죠? 관리의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인사 관리,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관리는 동적인 것이 아니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태적인 기능을 포함한다 했는데요.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답은 이렇게 올바른 답을 쓰자면 구체적인
인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했으면 올바른 답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8번. 다음 중 관리에 포함되는 동적인 기능이에요. 동적인 기능. 그럼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갑원 봅시다. 일단 답은 답원이고요. 갑원, 조직. 조직이 뭔지 우리 정의를 한번 볼게요. 조직과 체제 설립, 처리, 절차의 개발, 재원과 직무의 할당. 조직이란 것은,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또뭐 있어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든, 그죠? 조직은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조직입니다. 그럼 지위는 무엇일까요? 경영자나 관리자가 주어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원과 부하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맞죠? 통제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통제 정확한 의미는요. 그럼 어떠한 계획에 의한, 그죠? 계획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 비교해서 규제하고 필요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통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길래 오답인지 볼게요. 통제는 조직의 각 구성원이 부담하는 업무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항상 적절한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통제가 아니라, 그렇죠. 적절한 관계,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조정. 그렇죠. 그래서 조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리고 인사관리까지 요 각각의 개념들을 알아두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관리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인사관리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훈련하여 각 개인이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죠?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자리에 놓아야 되는 게 인사관리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여러분들 꼭 요거 개념 정리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9번입니다. 사무관리를 사무상의 계획, 조직 인사, 조정, 지휘. 통제를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무형의 역할에 의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누구인가 했어요.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되겠죠. 리틀필드라고 요 사람이 했어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외우셨다면 맞추실 수 있는 거죠? 꼭 외우세요. 다음. 과학적 사물을 위한 기본적 단계 중첫 번째 단계는 했어요. 여러분, 과학적 그 사물을 위한 기본 단계, 첫 번째 단계 뭐였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인식합니다. 문제 인식. 두 번째로 뭐 하죠? 그렇죠. 자료, 그럼 문제를 인식했으면,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 수집. 세 번째로 뭐 합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공식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설, 검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 보겠죠. 그럼 문제, 기본 단계 중첫 번째 단계, 바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라번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요거 다 알고 계셔야 되죠. 11번. 다음 중 정보관리의 기능만으로 구성된 것은 했어요. 답은 뭡니까? 그렇죠. 라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정보계획, 정보통제, 정보처리, 정보보관. 이게 바로 정보관리의 기능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도 외워두세요. 12번. 다음 중 사무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사무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한 거를 묻고 있죠. 1번 보겠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 지침과 방법을 정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 지침과, 그죠? 이거 맞아요. 사무관리의 주요 기능. 2번, 조직 구조나 체계 설정 등을 한다. 맞습니다. 3번, 수집된
계획에 대한 규제나 삭제, 수정을 한다. 맞아요. 그리고 4번 볼게요.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 전달, 처리를 한다. 요거는 정보관리 기능에 해당합니다. 사무관리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정보관리 기능. 정보관리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는 정보관리 내에 지정된 정보 처리 및 그런 통제 기능만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정보관리가 좀더 커요. 그 안에 사무관리, 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13번. 사무관리의 3대 기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요 3대 기능이면 어차피 3개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통신 기능이 아니죠. 정보 기능, 관리 기능, 연결 기능이 있고요. 연결 기능 똑같은 말인데요. 혹시라도 다른 말이 또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결합 기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기능이라고요? 연결 기능에는 결합 기능. 똑같은 말로 는짝 해놓고 결합이라고도 한번더 써놔요. 결합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라번이 아닌 것이죠. 인포메이션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링킹 요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또는 지침에 해당하는 관리 이념과 상관없는 것은 상관없는 것.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최대성이에요. 최대성.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민주성, 데모크래시, 그리고 합법성, 효과성, 그리고 또 하나 최대성이 아니고 얘는 효과성, 민주성, 효과성하고 그리고 능률성이 빠졌네요. 그죠? 능률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능률성. 그래서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능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이 바로 이 이념과 연결이 된다. 다음 15번. 다음 중 정보 관리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거, 옳은 답 고르는 거네요. 1번 볼까요? 경영 관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그죠? 정확하게, 신속, 용이하게 제공한다. 맞죠? 지금 뭐 묻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 앞에서는 사무관리를 봤지만 지금 질문에서는 정보관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맞아요? 틀려요? 얘가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갑원입니다. 다음 16번. 정보관리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기능. 맞죠? 두 번째, 통제 기능, 보관 기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처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정보 관리 기능에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것이 보안 유지 기능은 그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 유지 기능 아니고요. 처리 기능이라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7번. 정보 관리와 사무 관리의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보 관리, 그리고 사무 관리, 요 범위를 넘나들면서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공부를 더 해보면, 나누어지실 거예요. 잘안 되면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사무 관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무 관리는 정보 관리 내에, 그죠? 지정된 정보 처리 및 통제 기능만을, 그렇죠. 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갑원부터 봅시다. 사무관리의 범위는 정보관리에 비해 좁다. 맞죠? 4번, 사무관리의 범위는 정보관리 및 제공 기능으로 구성됩니까? 아니죠. 얘가 틀린 답이네요. 방금 전에 이 문제를 풀면서 바로 사무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답은 봅시다. 정보관리의 범위는 정보의 다양한 기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다음, 4번. 정보관리의 범위가 사무관리의 범위보다 크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관리 내에서 지정된 곳에서
통제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그것만 하는 게 바로 사무관리입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관리의 범위 중 정보 처리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 기능에 근거하여 정보 처리 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보 처리 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무 계획과 사무 통제로서 성립된다. 요거는 누구를, 그쵸? 정보 통제 기능이죠. 4번,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기능으로 경영의 데이터뱅크에 해당한다. 얘는 데이터뱅크 하면 뭡니까? 정보 보관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정보 보관. 그 다음, 정보 관리의 대상인 사무 작업의 실시. 그 자체로 정보 통제 기능의 지시에 따라 사무 작업이 실행. 완료되면 정보 통제 기능의 사무 작업에 대한 보고를 행하는 기능. 바로 정보 처리 기능에 대한 것이죠. 그럼 4번도 볼게요. 정보 요청 전에 반가공해 두고 사용 후 정보도 재사용을 예상하며, 그죠? 보관해두면 정보 요구에 따른 처리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 이것도 요 정보 보관이랑 똑같죠. 그래서 답은 3번, 답원입니다. 19번, 현대 사무관리의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거 3S죠. 뭐뭐뭐 있습니까? 그렇죠. 스탠다드, 그리고 스페셜리스티, 그리고 심플리케이션. 이거가 바로 표준화, 전문화, 간소화. 이게 3S이고요. 그리고 다양화는 없었습니다. 답이 라번입니다. 요거 꼭 외워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아니 됩니다. 다음 20번, 성격상 나머지 셋과 다른 것 볼게요. 관찰식, 전통적, 체계적. 요거는 다 언제적 거죠? 조금은 과거, 그죠? 근데 과학적 사무관리, 현대적이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21번, 사무실 근무자의 전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 약50% 정도 가요. 회의, 회합, 전화 등의 의사소통에 소비되는데 직업, 직무, 지위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다. 다음 중 의사소통에 대한 소비 시간이 많아지는 순으로 정렬된 것은?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에요. 아시겠죠? 의사소통의 시간이 점점 어떻게요? 많아지는 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를 꼭 암기해 두세요. 하위 그룹일수록요, 회의나 그 회합보다는 그런 정보 제공이라든가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은요, 의사결정자의 요구가 있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죠, 기능이 발휘되므로 의사소통이 가장 적어요. 아시겠죠? 다음 22번. 다음과 같이 현대 경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분류한 사람은 했습니다. 상품 시장 분야, 성장 벡터, 경쟁사의 이점, 시너지. 요거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안소프죠. 요것도 요거 그대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틀리지 마세요. 다음, 23번. 정보와 의사결정에 대한 맥도노우의 주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맥도노우의 주장은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되는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있어서 정보와 데이터는 서로 상반된 상대로 상태로 존립한다. 맞아요. 그리고 정보는 데이터를 장래의 일반적 문제에 사용하기 위해 지적 처리를 마친 결과로서 지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맥도우의 설명이 바르게 된걸 찾는 거죠, 지금. 평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보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된 상태로 데이터를 결정낸다? 아니죠. 정보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이다.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특정한 연관성 혹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료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죠. 정보입니다. 그럼 자료는 뭔가요? 그렇죠. 그냥 사실적인 거, 객관화된 거. 지식은 어때요? 그냥 믿을 만한 신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정보입니다. 25번. 다음 중 정보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정보의 특성 뭐뭐뭐 있습니까? 적시성 맞고요. 정확성 맞고요. 완전성 맞아요. 그렇지만 신속성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명확성, 목적적 합성, 목적 적합성이요. 그리고 증명 가능성.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 꼭 암기해 두시고요. 신속성은 그죠? 꼭 무슨 짜장면 배달하는 것 같죠? 네, 그건 아니에요. 정보 특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아 신속성 하면은 그래 선생님이 짜장면집 배달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정보 특징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문제풀이 다 끝났고요. 여러분 사무관리 개요 파트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점수 나오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